하나님을 그 커뮤니티에서 단체들이 단체들하고 교회에서 이분이 이슈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오늘 저희 민주학교에서 모여서 회의를 갖게 됐고요. 그거에 관해서 그 내용을 접하는 기자회견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그 교회 협의회에 한기영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좀 접하게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위기는 기회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런 어려울 때에 교계와 그리고 사회 여러 단체들이 합심해서 이 일을 같이 할 수 있게 된 거 어떤 면에서 참 좋은 기회다 생각이 되고요. 이런 걸 기여를 해가지고 각 단체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우리 이민자들도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어려운데 이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민족학교가 이 일에 앞장서서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교계를 대표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여러분들에게 좀 잘 참석해달라고 하는 그런 호소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게 많은 분들의 의견이 수렴되어서 결론화되고 그것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하나의 새로운 그런 그 결정 과정이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평화적으로 근 100만 명에 이르는 많은 분들이 시위에 참여했다고 하는 거 그러나 아직도 우리 이민자로 우리 동포들이 많이 참여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게 방송화된다 하더라도 우리 교계가 앞장서서 어려움 당하는 이들의 정말 대변이 되고 그들이 참 자유를 얻을 수 있고 인권이 잘 그렇게 회복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사실 시간을 충분히 갖지는 못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일단 참석하신 분들에 대해 소개를 먼저 해드릴게요. 제가 먼저 해드렸어야 되는데 좀 조용한 것 같은데요. 그 파바의 강태현 회장님께서 참석하셨었고요. 다른 선약이 있으셔서 기자회견 전에 먼저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학교의 윤대리 사무국장님, 그리고 성공회 김요한 신부님이시고요. 교회협의회 회장으로 계시는 한기영 목사님, 그리고 봉제협회 윤홍 회장님이시고요. 그리고 그 교회협의회 사회위원장으로 계시는 임승호 목사님, 그리고 이규철 목사님, 그리고 우리 협회 마이클리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오늘 저희 회의에서는요, 지금 주요하게 저희 한의사회에서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될 그 의제로서 4월 10일 상원 표결을 앞두고 전국에서 지금 그 집회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 LA에서도 다운타운에서 집회가 열리거든요. 그 집회에 관한 그 인원 동원 어떻게 할 것인지, 한의사회에서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논의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4월 10일 이전에 지금 상원의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논의의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상원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전화걸기 캠페인을 공동으로 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거지만 교계에서는 이제 주보의 광고라든지 이런 형식을 통해서 참여를 하시고 또 각 교회협의회에서 공문을 보내시기도 하셨고요. 또 그 의료협회나 봉제협회 같은 경우에는 그 회원 업소들, 한 천여 군데 정도 회원 업소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전화 걸기에 참여하는 거, 그리고 그날 4월 10일 집회에 최소한 한 업소에서 한두 명 대표로라도 참여하는 부분들을 강력하게 그렇게 호소를 해주시기도 하셨거든요. 그리고 오늘 그 참석하신 단체를 대표하셔서 의료협회 마이클리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이렇게 큰 일에 그 참 수고를 많이 해주신 민족학회 찬사를 보냅니다. 저희는 그 다운타운을 대표해서 한인 의료협회와 봉지협회가 약 한 2천여 곳의 비즈니스가 다운타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시간에 다 나오실 수는 없는 일이고 한 업소에서 한 두 명씩만 보내주시면은 좀 일단은 한 4천 명은 확보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은 그 한인타운에 있는 그 여행사에서 다소곳에 여러 여행사에서 차를 한 다섯 대를 그 보내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4월 10일 오후 4시에 이곳 민족학교에서 한 대가 떠나고 그리고 한인타운의 여러 곳에서 버스들이 떠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유니언역에 알라미더와 메인스트리트 만나는 로스앤젤레스나 메인스트리트 만나는 그 유니언 스테이션에서 집결을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오후 5시에 마칭을 한 2마일 구간이 되겠습니다. 2마일 구간을 마칭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비가 와도 집결을 꼭 해주십시오. 우비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칭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한인들에게 호소하고 싶은 거는요. 이 일은 그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꼭 비즈니스 하시는 분만의 문제도 아니고 꼭 교계에 계신 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한인이 꼭 알아주셔야 되고 꼭 참석을 해주셔야 되는 그런 이민법이기 때문에 꼭 참석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화 걸기. 앞으로 이 일이 뭐 오늘 내일 다음 주에 끝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의 그 두 상원의원 그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주시고 그 다음에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 이메일, 컴퓨터 잘하시는 분들 이메일도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여기 전단 오늘은 좀 패키지가 준비가 안 돼서 아마 못 보셨을 것 같은데요. 4월 10일 날 오후 5시에 다운타운에 있는 라프라스타 그 철치에서 집회가 열리는데 저희 한인분들은 거기서 한 블록 떨어진 유니언역 주차장에서 집결을 해서 가는 것으로 오늘 회의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한인 그 관광업계의 도움 협찬을 받아서 지금 버스가 출발을 할 예정이고요. 확실한 출발지로서는 지금 민족학교가 결정이 돼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장소가 확보되는 대로 저희가 언론사를 통해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인타운에서 출발해서 4시 반에 유니언역에 있는 주차장에서 집결을 해서 5시에 다른 이민족 커뮤니티하고 같이 만나서 행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번 일이 그 상원 전체 투표에서 또 무난히 법사위원회처럼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많은 절차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아있기 때문에 이 모임을 저희가 2주에 한 번씩 정례적으로 갖기로 오늘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 모임은 4월 19일 날 수요일 날 오전 정오에 12시에 여기 민주학교에서 다시 갖기로 했고요. 오늘 그 아마 단체들이 다 모였다고 얘기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죠. 일단 뜻이 있으신 단체와 대비해서 먼저 모임을 가졌고요. 앞으로 2주에 한 번씩 모임을 하면서 점점 그 참여 범위를 넓혀 나가도록 한인사회에 호소를 하기로 그것 또한 오늘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겠어요?